네, 안녕하십니까. 네, 맥스 강의를 진행하게 될 나세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맥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맥스 환경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툴은 아마 위에 있는 메뉴바죠. 메뉴바 밑에 있는 메인 툴바. 자, 이미지들이 있는 메인 툴바 중에 한 중간쯤에 자석 버튼들이 있는 이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숫자 3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아이콘. 자,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갖다 대시면, 스냅 토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물론, 클릭을 하시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꺼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세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갖다 대시고요. 3이라는 그 버튼 위에, 클릭이 아니라, 왼쪽 버튼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보이게 될 화면인데,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제일 첫 번째 항목인가요?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그리드 포인트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지금 눈앞에 보니 이 뷰포트에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라인들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교차점에 스냅이 잡히게 되는 이 원리거든요. 근데, 이 툴은 사실상 작업에 있어서는 저는 그리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제를 하고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간쯤에, 왼쪽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점 땡땡땡, 버텍스라는 항목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엔드 포인트라는 끝점이죠. 끝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라는 스냅. 요세 개만 씁니다. 요세 개만. 이세 개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물론 또 다른 옵션, 더 디테일한 옵션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옵션만 볼게요. 자, 그리드 앤 스냅 세팅에서는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밑에 있는 클리어 올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 버리죠? 네, 요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버텍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세개 체크하시고 그냥 X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세팅입니다. 스냅에 대한 세팅. 아시죠?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보시면, X, Y, Z, X, Y라는, 잠깐만요. 여기 X, Y, Z, X, Y라는. 지금 보이시죠? Transform 기즈모, X Constraint라는 항목이 있어요. 축에 대한 기본 설정이에요. 축 제어하는 기본 툴바인데, 이 툴바를 써야지만 모델링을 작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툴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 툴이 없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툴은 빈 부분 있잖아요. 어디 빈 부분이냐면, 밑에 메뉴바 밑에 보시면 메인 툴바의 빈 부분을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항목 중에, 여기, 어딨니, 중간, 여기, 빈 부분, 오른쪽 버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빈 부분. 자, 메인 툴바 부분에, 툴바 라인들 이렇게 활성화된, 갖다 대실 때 나오는 항목 말고, 빈 부분 있잖아요. 빈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Axis Constraint라는 축 제어 항목이 나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전 지금 껐죠? 자,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뜨죠. 아, 자, 왼쪽에 있는 툴바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 버튼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요 버튼, 축 제어 버튼, Axis Constraint. 아시죠? 그래서 X, Y, Z, X, Y 각각의 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생성하시고 난 후에 그 옆에 있는 XY라는 자석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시켜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꺼져 있다면 이 버튼들이 나와 있어도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버튼은 지금 나오죠? Enable, Access Constraint, 뭐 Snap Toggl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튼은 활성화 시켜주세요. On/Off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냅에 대한 세팅, 두 번째는 축 제어 버튼에 대한 세팅. 아시죠? 요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 이퀄 얼마? 자, 10이라고 나서 10.0이라고 나는데 그 옆에 이제 보통은 단위가 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 작업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알겠거니와 뭐 우리나라에선 단위를 밀리미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밀리미터를 숫자 요 옆에 있는 단위 이 단위가 옆에 붙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설정이 이제 단위 설정이 되겠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유닛 셋업이라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메뉴바 중에 중간쯤에 있는데요. 아마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항목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눌러보시면 왼쪽 버튼으로 아래서 세 번째인가요? 유닛 셋업이라는 땡땡땡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위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죠?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닛 셋업 안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제너릭 유닛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을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는 그 항목 안에서 첫 번째 항목인 매트릭 10진법수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 이렇게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맨 위에 있는 시스템 유닛 셋업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옆으로 뽑아볼까요? 이렇게. 자, 나오죠? 이렇게 시스템 유닛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원 유닛 이꼴 1 땡, 1점 땡.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위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인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단위도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확인을 해보자면 매트릭의 10진폭스의 밀리미터 원 유닛의 단위도 밀리미터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드 죄송합니다. 단위에 대한 세팅이에요. 자, 총세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냅에 대한 세팅, 그리고 축에 대한 설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드에 대한 단위 세팅.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팅을 맞췄더니 단위가 밀리미터가 붙었죠.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속성이고요. 이 나머지는,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메뉴바 중에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 보시면 맨 아래인가요? 맨 아래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땡땡땡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마 첫 번째로 이렇게 제너럴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지금 왼쪽 부분에 이렇게 신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그 안에 오토 윈도우 뭐 슬러시 크로싱 바이 다이렉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는 윈도우와 크로싱이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체를 잡을 때 쓰는 어떤 기능이에요. 이거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체크를 해준다는 거 이렇게 체크 안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메뉴 중에 파일로 넘어가시면
파일 핸들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뭐 오토 백업도 있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백업 파일을 몇 번마다 한 번씩 할 거냐, 그리고 백업의 인터벌 몇 분마다 저장을 할 거냐, 그죠? 몇 개를 저장하고 얼마만큼의 인터벌, 그죠? 몇 분마다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오토 백업을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뚝 멈추거든요. 이건 좀 겪어보면서, 경험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물론 저장은 필수죠.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니까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켜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인터벌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뭐 30분 단위로 이렇게 저장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파일 핸들링의 중간쯤에 보시면 컴프레서 세이브라고 해서 압축하는 기능이에요. 맥스 파일을 압축을 해서 용량을 좀 줄여주는 기능인데, 이 컴프레서 세이브라는 항목을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용량을 좀 줄여갑니다. 뭐 이건 또 작업자 마음이겠죠. 이게 또 불안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작업을 할때 크게 개의치 않아서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항목, 리포트를 들어가시면 아마 여기에 셀렉션 슬러시 프리뷰 하이라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체를 잡았을 때 나오는 그 물체를 잡는 외곽 영역을 뜻해요. 그게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와서 약간 놀란감도 있고 굉장히 어색해서, 이거를 안 써도 되고요, 써도 되고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리퍼런스 세팅에 있는 이 제너럴부터 뷰포트까지의 속성은 굳이 안 건드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너럴에 있는 이 신 셀렉션이라는 요 항목에 윈도우 크로싱 요 항목 하나만 잘 체크만 해주셔도, 뭐 나머지는 작업을 하면서 세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셔서 OK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말은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를 설치하시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세팅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미 잡혀 있거든요, 맥스를 껐다 키셔도. 자, 이 상태로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들어주시느라. 자, 2018에 대한 기본,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맥스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